남해 멸치잡이 선단들이 석 달의 금어기를 마치고 오늘 첫 조업에 나섰지만 멸치가 잡히지 않아서 1시간 만에 조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. 어민들은 지난 겨울에 이어 올해도 어획량 감소에 소비 부진, 거기에다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삼중고를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.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금어기가 풀린 첫날, 쌍끌이 그물배 두 척이 길이 1km의 그물을 양쪽으로 펼쳐 멸치잡이에 나섭니다. 한 시간쯤 뒤 걷어올린 그물에는 팔지도 못하는 달고기와 청어만 가득합니다. 한 번 그물을 내리면 멸치 3톤은 잡혀야 이익이 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. 멸치는 잡히자마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 가공 운반선으로 옮겨져 바로 삶아집니다. 하지만 삶을 멸치조차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있는 멸치가 잡히지 않습니다. 멸치 선단은 멸치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허탕을 치는 날은 인건비와 유류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남습니다. 의원도 없이 저 기름값도 비싸지. 아멘.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. 돌아다니 봐야 기름값도 안 되고 가네. 멸치 잡입의 10여 척들이 일찌감치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유입니다. 1년여 전 200리터짜리 드럼 한 통에 10만 9천 원대였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라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게 이득이 됩니다. 5척을 보유한 멸치 선단마다 한 달 유류비로 1억 원을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. 지난 겨울에도 고수온으로 멸치 어획량이 20%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위판 가격 하락까지 겪었던 어민들은 올해 기름값까지 올라 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.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저희 뭐 선단 전체가 저희 조합원 전체들이 또 출혈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금. 조업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남과 전남의 멸치 선단은 3년 전 73곳에서 23곳이 폐업해 50곳으로 줄었습니다.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.